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여 선생님들이 빠다들고 다녔다니까? 여 선생님들 전용 빠다 모르죠? 당구 큐 때 알아요? 혹시 당구는 쳐봤니? 포켓볼 당구 큐 때 똑같잖아. 당구 큐 때 앞대가리 있죠, 얇은 거. 그거 잘라서 그게 여 선생님들 전용 공중이었어. 그러면 뒷부분은 남쌤들 들고 다녀. 우리 일본어 쌤이 진짜 이런 요 정도 길이 되는 당구 큐 때 뒤에 거 있지? 뒤에 거, 두꺼운 거. 감옥이 일본어잖아. 자격지심이 컸어. 무슨 자격지심이 커?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. 그래서 무슨 조건을 걸어? 80점 이하는 1점당 한 대를 걸어버리는 거야. 그럼에도 우리 대한의 건아들 뚝심 있지? 일본어 해안에 내가 대한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감히 똑바리 말을 배운다고? 안 하지. 그리고 시험 끝나고 일주일부터는 그 다음부터 메타장만 이루어진 거야.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. 그래서 이제 성적 옆에 보고 점수를 때려 진짜. 나도 그때 나는 그래도 독립운동가는 안 됐을 거야. 공부를 좀 했어. 75점을 맞았거든. 정말 딱 다섯 대 맞았는데 다섯 대 맞고 나면 여기에 선명하게 파랗게 줄이 가요. 여기 이렇게 맞잖아. 너무 아프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웃어요. 미친 사람처럼 웃어. 웃겨. 이 고통이 진짜 고통이 맞나? 웃겨. 그 서로 짝꿍이랑 서로 막 깔깔거리고 웃어. 근데 일본 쌤도 때리느라 바빠서 안 말려. 웃고 있어. 웃어. 막 너무 아프니까 막 여기 파랗게 멍들어가는데. 그렇게 살았어. 요즘 그러면 바로 기사 나오겠죠. 다 잡아요. 이렇게 잡아요. 이렇게. 이렇게 잡아. 이렇게 못 잡고 이렇게 잡아. 손바닥에 안 닿게 이렇게 잡았어요. 야만적이죠. 되게 막 80년대 같고 이렇죠. 아니요. 저 2000년 중반대 고등학교 다녔어요. 그러니까 나 이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다는 거야.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썰 들려달라 그러면 제 썰은 아무것도 아닌 썰들이 막 나올 거예요. 여러분들 부모님 특히 아버님들께 한번 아빠 학교 다닐 때 좀 맞아봤어?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오늘 밤샐 수도 있어요. 정말. 자 이제 시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18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.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? 자, chewing, 씹는 것은 read to. read to 이거 이어지다 라고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. 이끌다가 아니라 이어지다. 씹는 것은 이어진다. 어디로 이어진다? 더 작은 조각들로 이어져요. 뭐를 위해? 삼키는 것을 위해. 그쵸? 우리가 큰 거를 넣어서 씹으면 잘게 쪼개지죠? 그리고 더 많이 노출된 표면. 더 많이 노출된 표면이 뭐야? 내가 고기가 이렇게 있어. 내 이빨 두 개가 고기를 확 씹었어. 그럼 고기가 어떻게 돼? 눌리면서 더 많은 표면이 노출되게 되죠. 이해돼요? 자, 뭐가? 소화시키는 효소들이 뭐함으로? 활동하고. 자, 이렇게 잘게 으깨지면서 넓게 펴진 게 내 식도를 넘어가서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. 제 위에 왔어요. 그러면 이게 넓게 퍼지고 잘라진 거를 통해서 뭐가 많이 나와? 영양분들이 나오겠지. 한마디로 씹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으깨어지고 평평해져서 내 소화기관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야. 자, in other words,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계속 이 그것은 이제 chewing이 될 거예요. 씹는 것은 의미해. 뭘 의미해? 추출을 의미해. 추출. 뭐의 추출? 더 많은 연료와 원료들의 추출. 자, 우리가 어떤 과일을 꿀꺽 그냥 삼키는 거랑 씹어서 삼키는 거랑 뭐가 영양소 흡수가 당연히 잘 될까? 씹어서 삼키는 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된다는 거야. 이해되겠어요? 자, from a mouthful food에서 a mouthful of가 한입이라는 뜻이가 됩니다. 한입. 혹시 우리 반에는 한입 충돌 없죠? 제가 학창시절부터 아주 혐오하던 게 한입 충돌이었어요. 자, 한입의 음식으로부터 더 많은 연료와 원재료들의 추출을 의미한다, 씹는 게. 이것은 특히 중요해요. 누구에게? 포유동물들에게 중요해요. 왜냐하면 포유동물들은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야. 어디에 열을 만들어내? 그들의 몸에. 뭐로부터? 내부로부터. 우리 인간들 열이 나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외부에 의한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열이 만들어지는 거야. 자, chewing, 씹는 것은 준다. 포유 동물들에게 뭘 줘요?
에너지를 줘요. 이해돼요? 씹는 것은 포유동물들에게 에너지를 줍니다. 왜? 씹는다 이퀄가 뭐야? 씹는다 이퀄. 씹는다가 뭐야? 씹는다가 뭐야? 그냥 씹는 거 이게 뭐야? 뭐 할 때 우리가 씹어? 먹을 때 씹는 거야. 즉 씹는다 이퀄 뭐야? 먹는 거야. 즉 씹으니까 먹으니까 포유동물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지. 근데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? 요구되는 에너지야. 뭐 하도록 요구되는 에너지? 활동적 이도로. 활동적 이도로 요구되는 에너지. Not only A bothers B. A뿐만 아니라 B. 자, 우리 이거 상관접속사 배웠는데 태성아, A, B 대문자 할 때 무슨 구조라고? 대문자 A, 대문자 B 무슨 구조? 앞뒤가 똑같은 구조? 무슨 구조? 평행구조? 평행구조! 병렬구조 그쵸? 평행구조! 아 병렬이라고 했어? 미안해 내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. 아니야 내가 귀가 안 좋아서 그래. 조금 잘 말했어. 미안해요. 내가 괜히 오해를 만들었네. 병렬구조죠 병렬구조. Not only A bothers B. 그래서 원래 A, B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A에 during 들어갔으면 사실 여기도 들어가는 게 맞지만 한 번 썼으니까 두 번 쓰긴 어떻다? 귀찮다. 안 썼을 뿐이야. 그래서 낮 동안 뿐만 아니라 언제도 시원한 밤 동안에도 활동적일 필요가 있는 에너지를 포유동물들에게 준다라는 거야. 그리고 자 여기서 병렬구조가 되는 건 누구랑 누구야? 뒤에 and 뒤에 뭐가 있어? trib가 있어. 그러면 and 앞에서 뭐 찾아야 돼? 투부정사 찾아야지. 근데 and 앞에서의 투부정사는 지금 누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지? 성현? 네. 네? 누구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? 이 투부정사 역할이 뭐였어? 그 에너지. 그렇죠. needed to가 앞에 있는 에너지 꾸며주고 있었단 말이야.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trib도 누구를 꾸며주네? 에너지를 꾸며주는 구조가 된다는 거야. needed to 1번, needed to 2번 이렇게 되는 거지. 이런 병렬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너희 내신에서 어떻게 낼까? 이 trib를 뭐로 바꿔서?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낸다는 거야. 병렬구조 거리가 어때요? 꽤 멀죠? 문맥 파악 제대로 안 되면 쉽게 찾기가 어렵단 말이야.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. 이해되셨죠?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. 자 그리고 to live 살기 위해 요구되는 어디에서 살기 위해 요구되는 더 추운 기후에서 그리고 장소들에서 자 뭐와 함께 변화하는 온도와 함께 변화하는 온도와 함께 더 추운 기온과 그리고 장소들에서 살기 위해 필요로 되는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너희들 다 경험해봤을걸? 겨울 더럽게 추워. 자 우리 승주가 이제 국밥집에 딱 들어가. 그래서 사모님 여기 돼지국밥 한 마리로 내가 탁 와. 돼지국밥 한 그릇이 와. 쫙 먹고 나가. 승주야 추울까 안 추울까? 안 추운 거야. 왜? 뜨거운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? 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위에 조금은 덜 타게 되는 거야. 이해돼요? 그래서 지금 여기서 씹는 게 뭐에 도움이 된다는 걸 계속 언급해주고 있는 거야. 씹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. 처음에는 씹는 거에 어떤 의미로 말 그대로 영양학적인 의미로 지금 두 번째는 뭘? 기후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써 계속 씹는 거에 대한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. 이해되시겠어요? 자 그것은 씹는 것은 허락해요. 그들이 뭐 하는 걸? 유지하는 걸. 희비동사죠. 자, 뭘 유지하는 걸? 더 높은 수준의 활동과 여행 속도, 이동 속도들을. 더 높은 수준들의 활동과 이동 속도들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요. 허락해줘요. 우리가 든든히 뭔가를 씹어서 에너지를 채운 사람과 채우지 않은 사람이 이동할 때 당연히 누가 더 빨리 멀리 이동해? 뭔가를 먹고 씹어서 채운 사람이 빨리 멀리 이동한다는 거야.
일단 to cover larger distances 더 먼 거리를 커버하기 위해 그리고 뭐 하기 위해?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뭐 하기 위해? 먹이들을 생포하기 위해 그리고 뭐 하기 위해? 그들의 새끼들을 돌보고 만들기 위해 이해하시겠어요? 지금 여기 맨 뒤에 있는 to 부정사들은 다 부사적 용법이에요 to로에서 to cover, to avoid, to capture, to make, and careful까지 다 뭐뭐하기 위해로 해석되는 부사적 용법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더 먼 거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먹이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새끼를 만들고 돌보기 위해서 됐니? 이러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활동과 이동 속도들을 유지하도록 허락한다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들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끝내드리려고 빨리 하는 거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너무 빨라서 잘 파악이 안 된 문장을 형광펜 그어서 저한테 개톡으로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분석해서 얘기해 드리니까 아셨죠? 이해 안 되는 건 꼭 물어보시길 바래요 자 포유 동물들은 be abl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수 있다죠? 살 수 있어요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? 믿을 수 없이 다양한 서식지들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? 믿을 수 없이 다양한 아까 a variety of 다양한이라고 그랬죠? 그래서 믿을 수 없이 다양한 서식지들에서 살 수 있다 from A to B from A to B 그리고 From A to B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to 기준으로 From A to B가 사실상 세 개가 있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이해되겠어요? 그래서 이 From A to B, A to B, A to B는 뭘 말하는 거야? 서식지들을 나타내 주는 거야 북극 툰드라에서 남극의 유빙까지 이 팩 아이스가 유빙이야 빙산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리고 Deep Open Water 심해에서 어디까지? 고지대의 산 꼭대기까지 그리고 열대우림에서 사막까지 In no small measure 어느 정도 요거 To a certain extent 똑같은 뜻이야 To a certain extent 어느 정도로 In no small measure To a certain extent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는 북극의 툰드라에서 남극의 유빙까지 그리고 심해에서 고지대의 산 꼭대기까지 그리고 열대우림에서 사막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믿을 수 없게 다양한 서식지들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? 그들의 이빨들 덕분에 이빨을 가질 수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? 씹을 수 있으니까 영양 섭취가 되고 그 영양 섭취를 통해서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고 먼 거리를 이동할 수도 있고 뭔가를 사냥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무리를 형성할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? 즉, 요 이빨이 결국은 뭐의 가장 큰 수단이다? 생존의 수단이 된다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? 심플하게 3번 어떻게 씹는 것이 도와주는가 포유동물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정답 드릴 여지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문을 한 13분 굉장히 빠르죠 빠르게 마무리했는데 쉬운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꼭 개별 질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? 오늘 뒤에 영상 좀 꺼주세요